윤정이 공연 작품. 네. 공연 저 혹시 대가리 풀으니까 나 더 쬐깐나 보이지 않나요? 이따가 장구 칠 때 묶을게요. 예. 나 오늘 장구까지는 안 칠라 했는데요. 칠라고요. 아까 어떤 일부러 공연 장구 치는 거 볼 수 있냐고 여쭤봤다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노래 광대하고 안동역 고개 뭐 이런 거 보릿고개 이런 거는 부를게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 우리 운영진분들이 오늘 이제 올해 새내기 운영진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몰라가지고 처음에 선물을 드렸을 때 그 쇼핑백 안에 슬로건이 있는데 그걸 다 차에다 갖다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울아버니가 지금 화나셨어요. 마지막에 들고 이거 다 사진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다 갖고 가셨대요. 차에. 그러니까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이 우리 소울아버니가 사투리가 좀 심하셔요. 소핑백 안에 있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리에 경례.
우리 아버지랑 얘기한다고?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시는데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황파리 우리 아버지 뚜껑부터 맛이 간다. 그죠? 자, 그럼요. 네, 노래 몇 곡 하고, 장구 한번 칠게요. 장구 원래 우리 언니도 겁나 잘 치는데, 다리가 고장이 나갖고. 언니 그 송년회 할 때도 봤는데요. 빨리 얼른 다리 닦고, 그리고 술 애지간히 빠르고. 아까 보니까 엄청 빨리. 제가 유일하게 우리 언니랑 나랑 안 닮은 게 있어요. 우리 언니는 우리 아버지 닮아갖고 술을 잘 먹는데 나는 잘 못 먹어요. 올해부터는 술을 배워볼까 생각 중인데 안 될 것 같아요. 혹시요, 내가, 아니 잠깐 죄송한데요. 이 자리 비로되세요. 앞으로 나 공연할 때마다 꼭 얘기할 거예요. 내가요, 어렸을 때부터 내 신조가 있었거든요. 내 친구하고, 서커스 있을 때부터 친구하고. 임자 있는 것들은 절대 건들지 말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절대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알죠? 네! 임자 없는 것들만 벌떡거리시오. 알죠?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도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웃고 그러니까 좋네. 사실 우리 친정엄마, 우리 친정아버지가 더욱더 마음이 아프신데 제가 또 옆에서 이렇게 좀 그래요. 열심히 이렇게 웃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대가리 꽃 달고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녀 경례.
제가 예전에 조금 놀다가 이따가 할래니까 목걸이 막 픽살이 날라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카페에도 일정이 올라가겠지만 저희는 일을 계속 해야 이 목소리도 정확하게 다 그대로 있고 그러는데 조금 오래 논다는 목소리가 그래 자꾸 변해요. 저희가 카페도 올라가겠지만 돌아오는 20일부터 저희가 또 장보고 있는 공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페에서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많이 좀 보시고 앞으로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저 윤정이 하나만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좀 지나간 얘기는 그냥 제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둘이보다 혼자보다 둘이가 좋은데 또 둘이 있다가 또 혼자 하니까 어떻네 저떻네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자꾸 하시면 제가 더 빨리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있는 저 자체만 봐주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